진영 행안부 장관님께 지난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우선 저는 야당 의원이나 국회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국정이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참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? 어려운 시기인데 이 국무위원께서 이런 시기에 정말 눈꼽 새없이 바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생각을 할까? 이것부터가 우선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. 밤새워서 국정을 고민하고 정말 논의하고 그 여러 가지 대비대도 안 될 시기에 이분한테 이런 여유가 있구나 하는 얘기를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 공직윤리도 강조되는 시기인데 6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온 거냐, 재산에 신고한 거냐, 자녀는 투자한 건 어떻게 된 거, 그런 내역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.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. 또 이게 행안부의 업무가 포괄적입니다. 이게 과연 이해충돌과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. 또 이 옵티머스 사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행안이 마무리하는 시기에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우리 장관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이 방송을 보는 또 일반 국민들한테 많은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. 제대로 진솔하게 이번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네, 저에게 해주세요. 네. 네. 말씀을 예, 주십시오. 예. 첫째, 우선 맨 먼저 그 이런 옵티머스 사건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는 자체가 참 너무나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바쁜데 행안부 장관은 사실 펀드를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유돼서 시간을 써서 한 결정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났냐 하는 부분은 쭉 재산 신고가 돼 있었고 저희 집 식구나 뭐 저나 평생 좀 모아서 이렇게 있는 돈을 그 증권회사에는 뭐 투자한다기보다는 예금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오래전부터 거래가 돼 있었는데 그 거기 옵티머스 거를 사게 된 거는 아마 증권회사에서 그 이건 가장 안전한 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권유를 받고 그냥 산 거고 그 자세한 내막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그 저금한다는 어떤 좀 이자가 있는데 저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저희 그 어디서 났냐는 부분은 이제 저희 부부가 좀 평생 이렇게 일하면서 좀 모은 거고 저희 아들 부부는 뭐 전세 살다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전세금을 반환받은 거를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반환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해충돌 부분은 저도 참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이런 그 펀드를 사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이해충돌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제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어디에 투자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펀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돌은 없습니다만은 충돌될 여지가 있다면 그건 이제 제가 잘못한 거고 그 부분은 펀드 관계가 공직자가 그런 어떤 증권회사에 돈을 저금했다가 펀드에 투자되는 경우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관계 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고 예, 그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그 더는 다 이제 재산 신고가 돼 있고요. 그 전에 작년에도 됐고 재작년도 됐고 그 증권회사와는 계속 뭐 저희 가족은 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거래를 했었고 제가 제일 더 이제 마지막에 그 거기에 저금을 하게 됐는데 그 쭉 오래된 거래 내역은 다 있으니까 재산 신고도 다 돼 있고요.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런 그냥 잘 몰라서 그런 안전하다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돼서 참 첫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. 제가 참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막
결심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예. 어쨌든 NH증권의 그 예금처럼 해놓은 게 재산 그동안 등록한 내역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예, 다 있고요. 네. 예, 예. 그, 예, 한 10수년 거기다 저금을 했으니까요. 네. 예.